가져가. 가. 가져가. 담배 피고 있는데. 예쁜나 서 여기 옆사람 아무거나 하는 게 골라 주시면 돼요. 이거 뽑아 주시면 돼요. 웃으면 안 된다. 오늘 할 수 있나요? 똑똑하네. 콜코할 때 사왔습니다. 네, 주로 콜코할 때 쓰시더라고요. 아니면 머리 오늘 오뎅 콜땡 다. 내가 쓰는 직업이지 없다. 그때 없어. 그냥 가득 하고 뭐. 부스 어디? 부스 어디였어요? 멀어요? 아니요, 지금 어디인데 부모님 잡혀서. 해요. 왼쪽에 보시면 엽서 다양하게 있고 이거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사진 찍히면 너무 예뻐. 지금 퇴사나 퇴근을 하고 싶어요. 네. 2만 9천 원. 네네. 2만 9천. 그다음에 에어컨 할 곳은 사실 안 돼. 4등인데요? 웬일이야? 빨리 해라. 5등 같은데요. 아, 붙여 이미? 랜덤 CS 스티커. 아, 나 예쁘다. 먹었어. 자세히 봐봐. 5등? 5등 예상. 5등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 4등이다. 오, 4등.
그렇죠. 명함이 없는데? 짠! 오늘 사온 것들, 그거 받아온 것들입니다. 인스타 팔로우하고 받아온 굉장히 많은 도모송들. 엽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처음에 뽑았던 뽑기에서 나온 골라온 엽서 요것도 꼴찌라서 엽서에 강아지랑 얘들아 그리고 이것도 인스타 팔로워에서 받은 엽서인 것 같은데 이것도 7이마을 작가님 거. 이거는 스튜디오 퐁듀 작가님 거. 그리고 이거는 두 개를 다 주셨어. 너무 귀여워. 일단 낱개로 산 스티커들 중에 이거. 주접 스티커 귀엽죠? 이거 한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좋은 말로 할 때 나랑 결혼해 이거는 조백주 작가님 뽑기에서 5등에서 골라온 레몬 초딩픽이고요. 이것도 뽑기에서 약간 반강제로 받은 공룡 스티커. 얘는 초등이 골라서 산 고양이는 고양이. 이것도 초딩이 골라서 산 레이니데이. 요거는 기본문구점에서 이거 뽑기 했나? 아무튼 받았던 거 이것도 뽑기 그리고 이거는 초딩이 원해서 산 스티커 요런 취향이 요새 본인 취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있고 캐릭터보다는 요새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고양이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확실히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뽑기에서 나온 떡매 초딩픽이고요 이제 공... 아니다 여기도 하나 남아있었어
이것도 뽑기에서 골라온 할로윈 스티커. 귀여운 스티커 두 장. 그리고 봉투에 들어있는 걸 이제 보면 요거는 이응시 작가님 거. 되게 조금 샀는데 짜잔 짜잔. 아이패드에 붙이려고. 이거는 내 거고 요거는 조리니까 사인해 당장. 난 잘 될 거야. 너무 멋진 덤을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요거 약간 축의금 봉투 같이 생긴 걸 넣어주셨는데 짠. 이건 게임 캐릭터 같이 생겼다. 요렇게 생긴 거 두 개 골라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요거 수프 이펙트 작가님. 이거는 명암. 이거 눈 하트 너무 귀여워. 짠. 엄청 반짝거리는 스티커. 이것도 초딩 스타일. 그리고 요 작가님은 요렇게 사인을 해주셨는데 우리 초딩이가 이름을 쓰지 말고 해서 성덕이 될 수 있었는데 짜잔. 왕 스티커 두 개. 와 덤 스티커. 짜잔. 귀엽죠? 요거는 내가 사고 싶었던 조백조 작가님인데 문 닫기 5분 전에 갔었어요.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짜잔. 요거는 명함인데 너무 귀여워서. 요걸 미호. 여기 크롬. 여기 덤. 너무 귀여운 거 넣어주셨고. 요거는 뽑기에서 4등 나왔는데 스티커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 5등 받아왔어요. 그리고 스티커. 다른 거 작은 거는 집에 옛날 거는 많아서 여기 포근한 침실. 약간 생활 밀착형으로 골라왔어. 요거는 햇님 달림. 전혀 생활과 밀착하지 않은 게 나와버렸다 갑자기. 요거는 보험놀이. 요거는 대청소. 대청소 해주실 분 찾습니다.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덤 스티커 두 개는 요거 하트눈. 요거 하트눈 너무 귀엽고 요거 우리 애비 별명이 갈매기라서 새우깡을 좋아해서 갈매기라서 요거 너무 애비 같아서 골라봤어요. 귀엽죠?